교통정보입니다. 용인시청 물놀이장이 지난해보다 더 커진 규모와 알찬 시설로 23일부터 개장합니다. 유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8월 21일까지 휴무 없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. 생활 속 세금 고민, 마을 세무사와 상의하세요. 용인시에서는 시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각 구별로 지정된 마을 세무사들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합니다. 세무사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주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을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 제작 계획이 있는 기업과 개인을 지원합니다. 신청 기간은 9월 23일까지며 신청서와 발표 심사용 PPT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 수상 스포츠에 떠오르는 메카 용인시에서 올여름 조정 체험 교실을 운영합니다. 용인에 거주하는 키 150cm 이상의 중학생 이상 시민이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. 8월 1일부터 4일까지 용인시 조정협회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용인시는 각 분야에서 헌신하고 귀감이 돼 시 발전에 기여한 분을 용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합니다.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헌신적인 사회봉사 활동으로 귀감이 되는 분들이 대상이며 추천은 용인시 행정과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추천서를 보내시면 됩니다.